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중국 레고 짝퉁 제조업체인 YG 크레오 방식 미니피규어 만드는 회사죠. 닌자고도 좀 많이 나왔고 거기서 나온 주라기 월드 피규어 짝퉁 제품입니다. 770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그 공룡하고 미니피규어 같이 들어야 되는 박스 있잖아요. 거기서 공룡만 빼낸 제품인데 희한하게 그 같이 들어있는 박스 제품에는 프린팅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 프린팅이 이빨이나 뭐 발톱 같은 게 좀 프린팅을 안 해놨더라고요. 자, 뭐 총 8종 제품이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딜로포사우루스입니다. 육식성 공룡이고요. 약 한 2억 년 전이면 도대체 얼마 전이야? 하여튼 주라기 초기에 지구에 처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. 머리 위에 솟은 두 개의 둥근 벼슨, 야생의 다른 공룡들한테 뭐 이제 과실을 하는 그런 거고요. 주라기 공은 방문객에게 뭐 주의하는데 얘 목이 주름이 딱 펼쳐지거든 끈끈한 독액을 뱉는 그런 캐릭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. 자, 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품도 있으니까 정품하고도 비교해 볼 텐데요. 설명서 같은 건 없고요. 달랑 요것만 들어있고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국내에서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모르게 또 이거 소개하는 시점에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죠. 자, 이렇게 다 빼버려져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빼시면 이것도 빠집니다. 자, 물론 레고는 이렇게 안 돼 있죠. 레고는 뒤가 고무로 돼 있고요. 자, 이렇게 몸통돼 있는 상태에서 자 위쪽에 요거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자, 레고는 빼볼라고도 잘 안 빠지던데. 자, 이게 좀 꽉 껴져가지고 레고도 물론 빼지면 빠질 것 같은데 아까워서. 자, 다리 껴주시고 뒷다리도 껴주시고 앞다리 앞손이라고 할 뻔했다. 자, 앞다리 또 하나 갖다가 저번처럼 그 몸통이 없거나 그런 일은 없네요 아직까지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프린팅은 괜찮은 편이고요. 이게 또 빠져있네. 자, 요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. 아마 이 사람들도 레고 뜯어갖고 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, 요렇게 두 개 갖다가 그냥 끼우면 되나? 그냥 끼우면 되네요. 자, 껴주시면 되는데 조립도 잘 되는 편이고요. 프린팅도 상당히 잘 나왔죠. 자, 이렇게 돼 있고 자, 아래쪽 턱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테크닉 핀 껴주셨어. 자, 이렇게 껴주시면 자, 완성이 됐는데요. 프린팅이 그동안 나온 짝퉁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것 같고요. 거의 뭐 정품에 비슷하고 아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빨이 프린팅이 안 돼 있고요. 요거랑 같은 회사 제품이 요겁니다. 요건데 요 제품에는 이렇게 이빨에 프린팅이 되어 있죠. 그리고 발톱도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뭐 공룡만 있는 제품들은 발톱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. 일부러 그랬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 프린팅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. 정품 나와주세요. 자, 이게 정품인데요. 뭐 정품이랑 프린팅이 거의 유사하죠. 유사한데 정품은 좀 무광이고 약간 요거는 좀 살짝 유광입니다. 유광이고 뭐 벼살 같은 거 보시면 상당히 프린팅도 잘 되어 있고요. 일단 전반적으로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. 꼬리는 정품은 이제 고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빠진 줄 알았다.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. 또 허접한 짝퉁. 이건 좀 허접한 짝퉁인데요. 프린팅 별로 안 좋죠. 저거 같은 경우는 색감도 별로 안 SL토이스에서 나온 건가? 그런 것 같은데 뭐 요거는 별로 안 좋으니까 알아서 하시고요. 자,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요거 구입하시려면 좀 큰 제품 구입을 하셔야 되니까 좀 주라기 월드 좀 가격이 좀 비싸게 나왔잖아요. 그런 거 감안하셔서 만약에 요거 관심 있으시면 하나 정도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니 피규어 들어있는 거에는 이빨하고 발톱도 프린팅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지만 요것만 들어있는 거는 프린팅이 안 돼 있다는 거 모르겠습니다. 또 한국에 들어오면서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감안하셔서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가자. 쭈쭈쭈쭈쭈쭈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